한국인의 모유에서 유래한 비엔알 17은 유익균을 증식하고 유해균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살찌는 주요 원인인 당의 흡수를 막고 체지방 감소와 비만 예방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섭취하는 대부분의 음식에는 수많은 당이 들어있어 조심한다고 해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BNR17은 우리 몸에 들어온 단당류를 소화 효소가 분해할 수 없는 다당류로 합성해서 당이 몸에 축적되지 않고 밖으로 배출되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 동물 실험 결과 모유 유래 유산균을 먹인 후에 대변 검사에서 대조군과 비교를 했을 때 배출된 다당류 함량이 무려 5배나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비만과 당뇨를 유발하는 혈중 인슐린 농도도 감소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BNR17은 혈당을 조절할 뿐만 아니라 지방세포의 크기까지 줄여서 체지방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자, 그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실험을 준비했는데요. 압축 물티슈를 지방세포로 가정하고 단당류를 물티슈에 붓자 지방세포가 급격히 부풀어오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다당류를 지방세포에 부어봤는데요. 다당류가 물티슈에 흡수되지 않고 그대로 배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흡수 속도가 느린 다당류가 체외로 배출돼 지방을 줄이는 거죠. 나쁜 지방세포인 백색 지방세포의 크기를 줄이는데 도움을 줄수 있는 BNR17. 실제 쥐에게 모유 유산균을 10주간 섭취하게 했더니 쥐의 백색 지방세포가 약35% 감소한 것을 확인했고요. 동시에 지방을 태우는 유전자의 발현을 증가시키는 데에도 효과를 보였습니다. BNR17은 식욕 억제 물질인 렙틴 호르몬을 조절해서 체중 조절에도 도움을 줄수 있다는데요. 렙틴 호르몬은 지방세포에서 분비되는 식욕 억제 물질로 포만감 신호를 우리 뇌에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적당량의 렙틴이 지방 조직에서 분비되면 지방 생성을 억제하고 지방 분해를 촉진하는데요. 그러나 렙틴이 부족하거나 지나치게 많이 생성될 경우 포만감 신호가 말초까지 전달되지 못하는 렙틴 저항 상태가 발생해서 계속 배고픔을 느끼고 식욕을 상승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한 연구 결과 다이어트 유산균 BNR17이 유해균 증식을 낮추고 유익균의 활동을 높여서 렙틴 호르몬의 불균형을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만 예방과 식욕 억제에 도움을 줄수 있다는 거죠. 실제 한국인 대상의 인체 적용 시험 결과에서도 12주간 BNR17 유산균을 섭취한 결과 평균 95.4cm였던 허리 둘레가 90.4cm로 약 5cm나 감소했고요. 체중, 내장 지방, 체질량 지수에서도 유의미한 변화를 나타냈다고 합니다.